자, 여기네요. 전화해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네. 아, 불 켜져 있네. 오! 오! 저기 안에 뭐가 보여. 오, 저기네. 자, 여긴 것 같아요. 저 왔어요. 오, 자, 안녕. 얼굴은 안 찍을게요. 자, 오! 대박. 이야, 렉사. 야, 이거 방 안에 이거 다 생물인데? 지금 여기도 있고. 자, 이 컴퓨터 이렇게 모니터까지 두 개 해가지고 있고. 오, 야, 렉사도 두 개 있네. 자, 우선은 친구가 오늘 새 식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와, 크레스트 개코랑 다 기르네요. 오늘 새 식구 들어왔다면서요, 새 식구. 네. 새 식구, 와, 뭐예요, 이거? 네,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이요. 아,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 네. 야, 진짜 크다. 이 친구 되게 비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와, 진짜 크다. 야, 등이 진짜 멋있다. 아, 예, 이게 그냥 봐서는 여러분들 몰라요. 진짜 엄청나게 크고요. 지금 발가락도 이렇게 날카롭고 한데, 우선은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손잡이 잡을 수 있게 돼 있는 듯한. 근데 이 친구가 크면 얼마큼 커요? 얘는 이제 크면은 훨씬 더 크죠. 아직 얘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아, 그럼 여기서 한 1.5배는 더 커지겠네요. 와, 살, 아, 이게 살 만져지는 거 봐. 되게 귀엽다. 어, 야,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수생거북이들은 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면은 진짜 피 나거나 살점이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 오늘 새롭게 왔는데 먹이를 먹이는 걸 오늘 구경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있는 생물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우선은 먹이를 준비해 온다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생물들 우선 보여드릴게요. 오! 어, 여기 목도리 도마뱀 있네요. 아이고, 안녕. 안녕. 되게 귀엽다. 안녕. 목도리 도마뱀이 비어디 드래곤이랑 거의 비슷한 사육 방법을 갖고 있고, 좀 더 비슷하긴 한데, 얘는 습기형이라서 물을 많이 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굉장히 잘 해놨네요. 야, 유목도 이쁜 거 해놨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아, 나도 집에서 기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뭐야, 이거. 오. 오, 이거 뭐야. 안녕? 뭐야. 잘 있는 거니? 허허, 얘 되게 통통하네. 얘가 핑크밸리 스위프트인가? 그거일 텐데. 오, 귀엽네요. 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도 신기하고. 우선은, 진짜 빼먹을 수 없는 건데, 육지거북이도 있네요. 야, 안녕. 아, 동해르만. 저때 우리 샵에서 이방에 갔던 친구구나. 안녕, 잘 있구나. 그리고 여기 체리에드도 있고요. 하, 귀여워라. 자,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본 건데 여기 보면 사슴벌레도 키우고 있어요. 여기 사슴벌레 균사유 아시죠, 여러분들? 균사. 야, 이것도 있고 크레스트 게코도 있고요. 자, 살짝만 열어보자. 야, 다 있네요. 다 있어. 그리고 여기 아래도 뭔가 많은데. 아, 여기 타란툴라도 있네. 타란툴라도 있고요. 아, 이거 늑대거북인가 보다. 이야, 늑대거북이도 있어요. 자, 이게 꽁꽁꽁 많이 있고, 여기 렉사육장에 지금 20칸이 있습니다. 20칸. 이야, 대박이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기르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수주도 있고, 야, 모스볼도 있네. 야,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가 있죠, 친구? 여기 애물, 제 동쪽 애물반개. 아, 여기 동쪽 애물반개 잘 안 보이긴 한데 저희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동쪽 애물반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슬라이시 워터스킨크구나. 야, 아, 이 친구가 저번에 입양해 갔던 친구, 그 친구구나. 안녕. 아, 비주류인데 슬라이시 워터스킨크도 지금 잘 기르고 있네요. 크, 좋아요.
아, 이거 넓적 사슴벌레 산란세팅 한 거예요? 넓적 사슴벌레 산란세팅? 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고루고루 다 길러내네요. 수소곤충부터 파충류, 애완곤충, 절지류, 그 다음에 거북이까지. 우와, 레몬프로스다. 야, 내 똥밭이네요. 안녕. 얘 눈 왜 이렇게 이쁘냐? 와, 얘 순수 퓨어 레몬프로스죠? 아니, 블러드 붙었는데. 아, 블러드야? 아, 블러드 레몬이구나. 이야. 회식이긴 한데. 진짜 이쁘다. 얘는 뭐죠? 스키틀즈. 초록색이 이렇게 좀 더. 아, 얘 입질하네. 배고픈가 보다. 야. 야. 그리고 번식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번식은 얘네하고. 아유, 안녕. 오, 얘 뭐야? 얘도 이쁘다. 이거 도대체 말입니다. 아, 귀여워. WI? 네. 어, 안녕. 와, 짱 많아. 여기 다 들어있네. 안녕. 자, 어쨌거나 상당히 많이 기르는 친구인데, 지금 오늘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저기 멕시칸 자이언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오늘 피딩하는 거가 진짜 재밌대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보러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폴립테로스 아니면 고대어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친구가 먹이로 폴립테로스 죽은 시체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인다고 하네요. 이야, 먹나? 이거 큰데? 그냥 먹나? 그냥. 한번 오, 폴립테로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야, 먹어라. 투입. 오, 요거기 때문에 움직이네. 안 먹는다. 어? 쳐다봤다가 말았어. 거북이 방향을 돌리면 될 것 같아. 상했나? 너 손가락 조심해. 네. 안 먹네. 거북이도 멕시칸이 안 먹네요. 아,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안 먹는 거 봐. 그래서 늑대거북이한테 준다고 합니다. 친구는 늑대거북인데요, 참고로 저희 샵에서,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조그만 친구를 데려갔는데 이 3개월 4개월만 이 정도 성장을 했대요. 야, 얘가 성질이 엄청 싸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수생거북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입자가 뜬 거는 얘네들이 이제 탈피를 수시적으로 하는데, 피부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각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올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요. 폴립테로스를 좀 잘라놓은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자. 먹을 거니? 지금 처음이라 잘 안 먹나? 고대어를 안 먹는 건가? 우와, 우와, 야, 진짜 무겁다. 알았어. 오늘 비록 먹은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좋은 구경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친구들은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야, 직접 사육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큰 거북이들은. 근데 매력이 확실히 있네요. 근데 좀 이제 냉동 미꾸라지나 좀 육식을 하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제가 못 먹는 닭고기나 이런 것도 먹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거나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키우는 거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경하고 나왔는데, 와, 진짜 대단한 거는 방에다가 컴퓨터 책상이랑 자기 잘 곳 조그맣게 해놓고 다 생물로 채워놨다는 거죠. 자, 오늘 재밌는 구경했어요. 자, 좀 아쉽지만은, 좀 아쉽게도 먹이를 받아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경험이었고, 자기 방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